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컨텐츠 이제 에테르네를 이제 곧 한단 말이에요. 아, 곧 해가지고 오늘은 강화대장장이가 아니고요, 큐브 옵션 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유니크 두 줄 띄워주세요, 뭐 띄워주세요, 전부 다 가능합니다. 아니요. 자, 18채널 자입에 있겠습니다. 손님 맞습니다. 이거 AD06퍼? 오케이. 몇 개 안에 띄워야 본전이 더라? 16개인가? 오케이. 자, 첫 번째 손님 AD에픽06퍼. 자, 16개 안에 띄워야 본전입니다. 둘, 셋, 16개 안에만 띄우면 2등 아니야.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14개. 아, 씨발. 15개? 오! 오! 오케이. 순이익 수수료 빠지면 본전입니다. 수수료 X값네. 근데 수수료는 제가 지원하는 거라서 따로 청구는 안 하겠습니다. 아, 뽀찌 5억 뭐야. 아, 뽀찌 5억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손님. 아, 06퍼 해달라고요? 왜 이렇게 06퍼 손님이 많아? 엠블렘도 되나요? 하나, 둘, 네, 가능해요. 셋, 넷, 그렇지! 자, 11개치 벌었으니까 순이익 플러스 6억 하겠습니다. 한 6억 5천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소소하게 이득을 받네요. 네. 자, 세 번째 손님 맞습니다. 네, 손님. 이분도 06퍼세요? 왜 이렇게 06퍼 손님이 많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손님 06퍼 손님. 하나, 둘, 셋, 열하나, 열하나. 와, 이러면은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자, 손님 맞습니다. 여러분들 뭐든 다 띄워드려요. 기대값만큼 받고 전부 다. 에디 등업이요. 아, 유니크에서 레전드리요. 자, 에디 큐브 166개 들어와요. 166개. 그래서 얼마냐면 104억 5,800만원 손님. 네, 손님 바로 가겠습니다. 하, 근데 이게 등업이 억가가 많아가지고 이게 존나 무섭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위험해요, 이게. 자, 레전만 빨리 가면은 많이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자, 에디 큐브 좀 사오겠습니다. 자, 일단 20세트 사고 일단 200개 추가 시작. 자, 지금부터 손해로 들어갑니다. 278개로 레전드리가 안 된다고? 기대값이 166개인데? 자, 여러분들 편차 보이시죠? 여러분들 억까당하지 마시고 어차피 큐브 해야 되는 건 저한테 그냥 맡기러 오세요. 기대값에 만들어주잖아. 직접 하다가 족될 수 있습니다. 자선사업가시네 그러시는데, 이거는 확률이 기대값이기 때문에 반반인데 그냥 운이 없어서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자 큐브 마무리 짓고 토요일에 장착 시작! 야, 새끼야! 295개 마이너스 81억 2천 칙. 자, 손님 레전드리 완성됐습니다, 손님. 고맙습니다, 손님. 네 번째 손님 맡겠습니다. 에디 공구퍼 손님, 오케이. 하나, 둘, 셋, 열. 손님! 등업했어요! 네, 이거 등업하면은 이 손님 거예요. 네, 그렇게 넘겨드리는 겁니다, 바로. 축하드립니다, 손님. 네, 수고하세요. 아, 대성 화이팅 고마워요. 자, 다섯 번째 손님 맞습니다. 네, 손님. 아, 요건 또 기대값이 달라요. 아니, 9퍼요? 잠깐만요. 손님 20개 들어가시네요. 12억 6천만원 손님. 어우, 4천만원을 더 주시네.
오케이, 20개 안에 띄워 이득입니다. 아, 우리 고맙습니다. 제가 했어요, 저소연님. 자, 하나, 둘, 다섯. 그렇지! 한 9억 정도 이득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유, 고맙습니다, 저소연님. 현재 순이익 6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씨발. 자, 손님 맞습니다, 손님. 자, 우리 바람은 드 손님. 아, 개인 크크크. 안녕하세요. 자,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 네, 손님. 오! 오비점은 안 맡기시고, 똑같은 에디만 맡기시는 건가요? 아, 네, 손님, 알겠습니다. 자, 149억 9,400만 원, 손님.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손님. 어, 그렇죠. 저는 빨리 떠야 이득이죠. 자, 레전만 빨리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네, 아까 제가 이것 때문에 돈 날렸거든요. 자, 갑니다. 어우, 드디어 유니크. 레전 빠르게 가면 충분히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산해보니까 230개 돌파하기 전까지만 뜨면 돼요. 230개 돌파하기 전까지만. 오케이! 이러면 일단 이득. 이번엔 이득 봤네요. 야, 그래도 이번엔 32억 이득이네요. 야, 뭐 어찌됐든 간에 이득이다. 들어가세요, 손님. 자, 자, 7번째 손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순이익 아직도 마이너스 29억입니다 네, 손님. 에디 레어부터 유니크까지. 와, 좋겠다 이거 진짜. 유니크 빠르게 안 가면 너무 손인데. 마이너스 88억. 네, 손님. 윗점 레전 63억인가 그래요. 야, 이번 손님 레전드리 3개 큰데요? 에픽 레전드리 윗잠 세부위. 그러면은 자, 가격이 얼마냐면 191억 1780만원입니다 손님. 오케이, 바로 가겠습니다 손님. 바로 갑니다. 야, 요거 잘 뜨면은 이득 많이 봅니다 진짜. 오! 오케이. 오, 변환. 오케이, 308개 썼네요. 이득을 보네 이거를. 자, 9억 8,830만원 이득입니다. 자, 9억 이득입니다. 좋겠습니다. 아, 굉장히 벌기 힘들어요. 일단은 거의 기대값으로 나왔는데. 자, 일단은 맡기신 분 감사합니다. 어, 그럼요, 가능하죠. 옵션 원하는 거 불러주시면 돼요. 원하는 거 불러주시면 가능합니다. 네. 아, 우리 단골 손님, 우리 VIP 손님, 무키캡 손님. 네, 손님. 힘 27에 2초 15 또는 3초 힘 또는 4초 암거나. 아, 오케이, 기다려봐요. 계산해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레드큐브가 싸세요. 아, V당 257개고요 손님. 81억 3,662만원이세요 손님. V당 원하시는 옵션이. 자, 그럼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무려 세부인데. 자, 우리 궁수모자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27% 나와도 쓰다리고요. 30% 나와도 쓰다리고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거 모자 키우면 재밌겠는데요, 여러분? 오케이! 2초면은 하나 마무리에요. 3, 2, 1. 그렇죠! 빨리 떴어요. 2초에 덱덱 15% 나왔습니다. 하나 마무리됐습니다. 어우, 좋아요. 빨리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모자 갑니다. 네, 맡기실 거면 오시면. 그렇지! 딕 30포! 마무리합니다! 미쳤다! 시작해버리겠다! 전사 모자 갑니다, 여러분! 예! 마이너스를 전부 다 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 덱퍼 나왔어! 아, 씨. 어! 끝났네요. 아, 이거는 아쉽게 27포가 나왔네요. 어, 근데 너무 잘 떴네. 야, 일단은 뭐 원하시는 거 나왔는데 300개 사용했거든요. 와, 이거 진짜 너무 잘 떴는데요? 자, 플러스로 바뀝니다. 플러스 63억. 와, 네, 고맙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손님. 질문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큐브 대장장이를 좀 해봤는데 이득 63억 이득으로 끝나서 정말 다행이고요. 녹화를 종료합니다.